박근혜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이죠. 대구 창조경제단지가 오늘 기공식을 갖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. 대구 창업 생태계의 중심적 역할을 할지 주목됩니다.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대구 창조경제단지가 오늘 대구시 북구 칠성동 옛 제일모직터에 첫 삽을 뜨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습니다. 지난해 9월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에서 대구시와 삼성이 단지 조성을 약속한 지 5달 만입니다. 연면적 4만 3천여 제곱미터에 900억 원을 투자해 창조경제존, 아뜰리에존, 삼성존, 커뮤니티존 등 크게 4개 구역으로 조성되며 내년 말 완공됩니다. 창조경제존에는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문화예술창작센터와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업무시설이, 아뜰리에존에는 예술가, 디자이너의 공방과 작업실, 전시실, 이벤트 공간이 들었습니다. 창조경제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상상력과 아이디어를 과학기술과 그 정보통신기술, 그 다음에 문화와 예술을 융합해서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산업을 개척해가는 그 전략입니다. 대구 창조경제단지는 벤처, 첨단 산업 중심으로 중소기업 창업을 지원해 입주시킨 뒤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. 대구 삼성 창조경제단지를 중심으로 도청 후적지, 경북대학교, 동덕우 벤처밸리, 그리고 수성 소프트클러스터를 연계해서 창조경제밸리를 만들므로써 대구를 창조경제 선도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. 대구시와 삼성이 주축이 된 대구 창조경제단지가 박근혜 정부 핵심 정책인 창조경제를 대구 경제에 성공적으로 접목시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 앞으로의 활동에 관심과 기대가 집중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.